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구독자 4,000명이 돼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사실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제 8월 30일 날 만들었고,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유튜브 그거 왜 하냐 하고 되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길을 지나가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. 제가 이제 원래 학부에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 발명 같은 거는 한 학기에 인터넷 강의로 한 1,000명 정도가 듣고, 그 다음에 저작권의 이해가 한 500명. 그래서 1학기에 발명 같은 거, 1,000명, 뭐 2학기에 1,000명, 그 다음에 계절학기 250명, 한 2,000명 정도가 발명 같은 거 강의를 듣고, 저작권의 이해도 한 1,000명 정도가 듣긴 하는데, 근데 이제 저작권의 이해나 발명 같은 거는 사람들이 얼굴을 잘안 보고 동영상만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, 유튜브 나온 걸 사람들이 보더니, 이제 알아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, 이제 학교 앞에서 지나가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, 사인해 달라고 하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 어서 많이 본 사람이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가 어떻게 늘었냐면, 처음에 8월 30일 날에는 제가 이제 그 개설을 했는데, 11월 달인가 11월 19일 날에 구독자가 처음으로 500명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언제 됐냐면 12월 19일 날 구독자가 1,000명이 되고, 그 다음에 2월 2일 날 2,000명이 되고,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3,000명, 그 다음에 4월 8일 날 이제 4,000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1,000명 될때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고, 왜냐면 이제 그 1,000명에 뭐 4,000시간 이래야 뭐 광고를 붙인다고 하는데, 그게 이제 990명대에서 계속 안 올라가니까 이게 언제쯤에 올라갈 건가라고 한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, 한 1,000명이 됐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, 돈을 많이 벌었냐?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, 아니, 돈을 많이 벌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, 어제도 다른 교수님이 축하도 한다고 막 해주셨는데, 돈은 지금까지 번게 얼마 벌었냐면, 240몇 달러 벌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거의 뭐, 제가 한 거에 비하면 거의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, 그 나름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. 또 조회수 올라가면 되게 재밌고, 댓글 할 때도 되게 재밌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, 아니, 왜 이렇게 댓글을 잘안 달아주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, 제가 예전에 서울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그 지도교수님이 이메일을 보내면 꼭그 이메일이 답장이 한줄 아니면 두 줄이 그래서, 아, 속으로, 아, 이렇게 이메일이 성의 없냐라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바쁘니까 이메일도 사실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두 줄로 달아도 사실 많이 달아준 거라서,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이메일은 거의 뭐한 줄, 두 줄로 다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여튼 이게 돈은 얼마 안 벌었지만 사실은 여기 도와주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. 여러분이 다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법관님도 나와주시고, 뭐 차관님, 교수님들, 그다음에 변호사님들, 변리사님들, 그다음에 수많은 학생들도 다 이게 뭐돈한푼안 받고 다 공짜로 자기 시간 내 갖고 다 와주시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김포공항 쪽에서 나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여기 와서 건대까지 왔다가 다시 또 의정부인가 이쪽인가 다시 또 가서 찍은 이렇게 가신 분도 있고, 대부분 분들이 직장도 다 멀고 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자기한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 정보라든지 지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인생에 도움되는 내용들 갖다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그 인생에서 도움되는 지식들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